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분들 주목! 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준 정말 애매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사고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사고권은 보험료가 안 오른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로 등급이 유예되더라도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사고 건수 효율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액이 같으면 보험료 할증 금액도 같다? 사고, 물적사고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은 맞지만 연령, 교통법규 위반 경력, 특약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할증 금액이 가입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할증 보험료가 생겼다면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 상대방 치료비 금액이 많이 나올수록 보험료 할증 금액이 크다? 치료비 금액이 아닌 상대방의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는 것으로 입원 기간의 증가 등으로 치료비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